아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또 성경에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주시죠? 네, 김미애 사모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사단의 가시까지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즉,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교만하게 보여,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지, 그 교만을 뭐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 그냥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진짜 자만하거나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이 육체에다가 가시, 사단의 사자를 진짜 집어 넣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가시보다 더센거뭐 있죠? 철조망 이런 거. 아예 그냥 철조망이라든가, 어디 뭐, 전봇대라든가, 예, 세게 깎아가지고, 이쑤시개 정도가 아니라, 가시 정도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철조망이나 그냥 어디, 뭐라 그럴까? 전봇대 깎아서라도 그냥 집어 넣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회심을 해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성경에 보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분한테 교만할까봐 가시를 넣는다고 육체에다 가시를 넣어가지고 뭐를 그 교만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렇게 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무서워서 이게 오해하고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오해를 풀려면은 어디냐면은 7절 시작하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요게 해답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크므로 뭐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너무 교만하지, 이게 자만하지 않게 하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교만, 자고 자만 때문이 아니라 계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계시를 조그만 거 받았으면 앉아만 없겠지. 뭔가 계시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이게 원인이 사실은 자만이나 자고가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성품에서 나올 게 아니라 계시로 인해서 이래요. 큰 계시, 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아멘. 것처럼 계시를 큰 거를 알게 되면은 잘못하면 교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왜? 그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큰 거를 발견한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교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시를 지켜놨다는 거예요. 계시 때문에. 그러면 뭐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건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 4절에서 나와. 4절에서. 자, 이 4절을 알려면 이제 이거 보고 일명 삼칭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삼칭천 갔다 왔다 그래. 이 삼칭천 갔다 왔다는 것은요, 셋째 하늘 이 단어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어디에 다른 성경 구절 보면 하늘과 하늘과 하늘 이렇게 세번 반복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12장, 고린도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혜가 좀 읽어줘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한국경제안전공사 직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래요. 1절에서 이래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래버려. 여기 주의 환상과 계시. 지금 계시 문제를 이제 말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받은 계시가 뭐냐 이거야. 2절에 보니까 자기가 뭐요? 셋째 하늘에 입술려갔대. 셋째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봐야 돼.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뭘로 보냐면은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세계를 두 번째 하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계신 곳이요. 그러니까 이래요. 왜 둘째 하늘을 그걸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보냐면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권세. 근데 그 권세가 바로 2층천에 있는 거예요. 2층천. 2층천은 이제 어쨌든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1층천은 우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를 세계를 가리키고 2층천은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는 맨 꼭대기에서는 다 지배하고 2층천은 1층천을 지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상을 볼 때 이끌려 올라간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런데 4절 보면 그게 이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하는데 여기를 이해하시려면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 보면 좀 자세히 나와있어요. 더.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좀 약간요, 이 한글 옛날 그 구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모호하겠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허락되도록 안 됐다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예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건 딴 사람들한테 가히 말하지도 말라 이 소리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 예? 근데 요한계시록 그 낙원은요 천년시대를 가리키는 낙원이야. 아, 천년왕국. 근데 거기 한번 보고서 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넘어가면 여기다 손집어 놓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요거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제가 이런 말씀 전한 적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제목 보면 이게 나와. 에덴의 희복.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에덴에 희복시키러 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못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구속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재림 사건이다. 그럼 재림하실 때 뭐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실과가 다시 먹음으로써 들어왔던 저주가 나간다, 유학됨, 이렇게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실과가 바로 에덴의 회복 사건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요. 자, 여기에만 천년왕국 빼놓고 낙원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밖에 없어. 거기는 뭐 찾아가볼 것도 없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야 오늘 나와 낙원이 있으리라는 낙원과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낙원밖에 두 군데밖에 없어. 낙원이란 단어가. 아멘?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간다, 낙원 간다 하니까 성경에 낙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편강도한테 말하는 낙원과 사도 바울에게 말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쪽 낙원과 이쪽 낙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과 이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낙원은 똑같은 데야. 근데 이 낙원은 어떻게 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자, 이렇게 보래요. 예, 사도 바울이 사명이 뭐예요? 받은 사명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보려. 그러니까 은혜 복음의 한계는 뭐냐면은 어디요? 죽어서 가는 거야. 이게 은혜 복음 니코로 낙원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은혜 복음만 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낙원을. 자, 이걸 뭘 가리키냐면 사명의 한계를 가리키는 거야. 사명의 한계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만 전하게 돼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똑같은 곳을 누가 보고 오냐면 사도 요한이 보고 와. 똑같은 데를. 그게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이제 4장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 2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광경이 쭉 나오고요. 이제 하늘에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3층천을 보고 왔어도 죽어서 가는 곳과 부활해서 가는 곳에 대해서 이 사명을 딱 구분시켜버려.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똑같은 데를 봤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야. 4장이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보좌 장면 쭉 나와. 근데 이게 보세요. 성경 그런데 막 이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많이 많을까 사도 요한이 많을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몇 배 더 많아. 몇 배 더 많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장면에 대해서는 나온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느냐? 이 사명의 한계 때문에 집어넣는 거야. 자, 사람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어. 그럼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이거를요 이해하려면은 은사 받았을 때 생각하면 돼. 은사 처음 받았을 때. 은사 있잖아요. 안 받아보신 분은 모를 거야. 자, 처음에요. 은사 딱 받아버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보여. 뭐 봤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까지도 그때 다 느낌으로 온다니까. 환상으로도 보이고 감동으로도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이 근질근질할까 안 근질할까? 그래서 은혜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입이 얼마나 싼지 몰라. 그건 뭐냐면은 이 입이요 싸다고 한 거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자제가 안 돼. 저도 해봐서 하고 자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막 말하고 싶다고. 근데 만약에 지금 예, 2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그 은사 그대로 온다고 해서 지금은 자제가 돼가지고 해야 될 말하고 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하는데 그때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어버려. 와 전자님 이리 와봐. 어저께 뭐 그저께 뭐 이런 일 있었지. 깜짝 놀라지 저쪽에서. 이리 저러고 이리 저리 해. 묻지도 않은 얘기도 자꾸 막 한다니까. 그 생각해. 이거 곱하기 무한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나 천국을 다 보여줬어. 그런데 뭐라고요? 보여주고서 사자에서 뭐라고 해?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라니까. 왜 이상한 하나님이냐면은 이런 말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이 잠깐 길을 막고 계시다고. 곤란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한 방법 쓰셔. 아니 보여주지를 말던가 처음부터. 그죠? 보여주지 봐봐요. 보여주지를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던가. 그죠? 첫째. 둘째는 보여줬으면 말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닌 거야. 보여는 주고 말하지 말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은사만 받아도 그냥 뭐가 보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언기도도 해주고 싶고.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막 예언기도도 막 해달라고 학교 앉았으면 줄 서 있었어. 쉬는 시간에 막 기도를 받으려고 다 예언하는 사람들 그 많은데도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었어요. 또 그때 그 제가 처음에 갔던 거기는 또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은사만 받아도 그런데 천국까지 다 보고 왔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특히 사도 바울 입장으로 봐봐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었을까? 바나바나 디모데한테 말하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해버려. 내 아들이라 해버려. 아들한테도 이건 딴 사람한테도 말 안 해도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 말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어버릴 거야. 말하지 못하게. 말하려고 하면 뭐가 찔러 안 찔러? 찔러는 거야. 왜? 계시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잖아. 여러 계시 받은 것이 크므로 이유가 이거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이래요. 하나님이 이게 봐봐. 교만하고 자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교만 그러면은 이게 교만인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뭐하는 거.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교만이야.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게 교만이라니까. 아니 또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
전라천에서 말 좀 하면 어때? 말 좀 하면 어때? 그건 교만으로 안 들어가,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금접을 하는데 교만한 거야. 그게 자만한 거야. 그게 자고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말씀 전할 때 이래. 사도 바울도 교만할까봐 사람의 육체에 가시를 집어넣었다 이래 버려. 천만의 말씀, 그 앞문장을 다 못 보겠는 거야. 여러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그러니까 사실은 자만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 그렇지. 계시 큰 거 받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놓고 가면 해석들이 안 되게 돼 있어. 미리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해.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이해 갈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런 내막을 알고 봐야 성경이 자세히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맨날 어? 사도 바울도 교만할까 봐 육체에다 가시 집어넣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오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자, 베드로후서 자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아,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래, 천년왕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말하면은, 아니, 일단 12절, 13절까지 읽어보고서 말씀드릴게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를 가리키는 거야. 재림 때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채집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래버려. 자,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새자가 새신자야. 새신자. 하늘은 천자. 그러니까 신천. 새 땅은 신지. 땅지자를 써가지고 신천, 신지를, 신자를 두 개 합친 게 신천지야. 예, 신천지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신천지야.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천년왕국을 가리켜. 이제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주 앞에서 뭣도 없대요? 점도, 흠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래,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다음 주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로 가봐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5장 23절 보세요. 333쪽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흠 없게. 야, 아까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래.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영혼 몸을 쓰고 있어. 영이 뭐예요? 풍요마야. 헬라어로. 혼은 푸실게요. 몸은 소마야. 육을 말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단어를 쓰실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하게 살다가 지치지 말고 나타나는 말이 아니여. 죽지 말고 몸뚱이 갖고 나타나는 소리예요. 죽지 말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무천년 전이나 전천년 전이나 예수님 오시면 다 뭐한다고 해? 죽은 자 산다. 부활시킨다고 한다고. 아니 다 부활시키면 굳이 혼과 영과 몸뚱이까지도 흠없게 보존해가지고 나타나는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니 다 부활시키는데 뭘 혼과 영과 몸을 갖다 잘 보존하라고 하냐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래야 돼. 니네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다가 그냥 죽고 산 사람들은 그대로 나 만나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영과 혼과 몸을 도전해가지고 만나라는 거야. 왜? 육이 없으면, 못된이 없으면 뭐를 못 시키니까? 육체 구원을 못 시키니까. 아멘. 그래서 몸 가지고 나타나라는 거요. 그게 나오잖아. 빌립보서 3장 27절 이러잖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리라. 몸을 병쾌시키는 거야. 변화체, 변화체. 그게 육체 구원 사건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보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용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썩어짐의 종교에서 해방되는 뭐를 기다리는데?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몸들을 쓰고 있어. 몸뚱이가 없으면은 뭐를 못 시키니까? 구원의 역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쓰시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베이스를 깔고 가야 베드로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보면요. 바울 서신서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 사명의 한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이게 해답이야.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해석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요. 바울서신서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서 전부 다 때려 맞추면은 스스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작살난다 소리예요. 이 말씀이면 돼. 내가 오죽하면은 작살이라는 표현을 쓸까? 이 목회자 입에서 회개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아니 저도요 거룩하게 표현 쓸 수 있어. 고상한 언어 쓸 수도 있어. 근데 약간 무식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자꾸 이렇게 이 말투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목회자답지 않고 약간 좀 약장수처럼 왜 이럴까? 알아 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 들으라고. 그나마 좀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깨우칠까봐.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요. 성경은 억지로 풀 일이 아니요. 그리고 바울서신서는 안 풀리게 돼 있어. 어디 가야 풀리냐? 요한서 가야 돼. 요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한테 말하지를 못하게 해놓고서 왜 보여줬냐 이거야. 그리고 굳이 왜 사단의 가시를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가 무슨 영화를 제작하거나 누가 말씀을 전할 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소설책을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최고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지혜? 그렇지. 죽는 보고 본론이라고 하는 거야. 아우, 약간 좀 나보다 약간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죽는 거라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본론인 거야. 본론은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서론은 간단하게요. 본론을 말이 많이 하는 이유는 뭐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야. 결론은 간단해야 돼. 기죠? 근데 이게 있어. 결론을 알고 나면은
전부 다 싱거워버려. 영화도 볼 때, 예? 영화도 볼 때, 결론 얘기, 미리 보면은 재미 하나도 없어. 어떻게 끝날까 알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언 있을 때,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말 잘하는 아줌마들이 영화 한 프로 보고 오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들었잖아. 앉아서 영화 얘기 들으면 다 듣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 무슨 말 하려고 이랬다고. 결론 얘기하지 마, 결론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이런다. 왜? 결론 얘기 들으면 다 재미가 없으니까. 에? 그런 식이란 말이야. 결론은 간단한 거야. 본론은 자세히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층처럼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뭐를 썼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도 다 쓴 거예요. 근데 부활장만 썼지 천국에 대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봐봐,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으니까 부활장도 쓰고. 자, 사실은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거는 요한계시록하면 없어. 없어. 거기 가면 없어.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자, 고린전서요, 15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도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따고 한참 말씀드려야 돼. 거기 보면 부활체가 있어요. 변화체가 있어요. 변화체. 또 변화체도요 두 부류가 있어. 그러니까 부활체도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도 있고 또 변화체도 두 부류가 다 갈려지게 돼 있어. 그거를 본론에서는 다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못 봤으면 적을 수가 없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쭉 거기 보면은 가서 한번 봅시다. 중요해서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다른 자들의 권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죄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천년설 주의 입장에 서신 분들이나 무천년설 주의에 써 있는 분들이 여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 산자 다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죽은 자 산자 다 부활시킨다고 한다고. 어디 보고? 여기 보고. 죽은 자도 살고 올려가고 산자도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적 분명히 문자적으로 나와. 여기 보면 14절 보면 끝에 보게 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래 버려가지고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모든 자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 뭐 전부 다 어떻게 한다게? 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들림 받는다고 한다고. 여기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울 서신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가면요 첫째 부활자들이 분리시켜버려. 죽은 자를 순교자들만 이렇게 세울 거다 이래버려. 순교자들만. 아멘. 순교자들 이외에는 못 일어나.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버려요? 상반돼버려요, 상반.
이쪽은 어떻게 보면 다 일어난다고 할 말은 없어. 바울 서신서 대전에서 사장 보면. 근데 분명히 저쪽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교자들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고, 또 고린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안에 보면은 의인부활이 두 번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재림 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하고 끝에 또 의인부활 시킨다고 해버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같은 바울서시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사도 바울이 적었어. 고린전서 15장도 사도 바울이 적었어. 사도 바울이 적은 것까지도 서로 상충 대 상충이 안 돼. 상충 되잖아. 여기는 모든 자들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들 하는데, 고린전서 15장 가면 의인 부활이 두 번이라니까, 재림 때 한 번, 천년하고 끝에 또 한 번. 그러면 거기는 두 번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한 번은 통치고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신서 봐도 억지로 풀다가는 큰일 난다 소리야. 왜? 풀기 어려운 지고 알지 못할 것이 더 있다게 또 없다겠어. 아까. 있다고잖아. 고린도 저기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이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뭘까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단들인 자로, 그게 아니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사명의 한계를 모르고 해석하는 분들이야. 성경을, 사도 바울의 사명의 한계, 죽어서 천국 가는 거와 사도 요한은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 관계성을 모르고서 성경 무조건 해석하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하냐? 무식하고 굳세다 이런 거야. 그리고 다른 성경 같이, 그것도 억지로. 다른 성경 사실 어디 있어? 성경은 하나야.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성경을 못 푸는 사람 보고 다른 성경 이러는 거야. 다른 성경 본다. 아니, 다른 성경이 어디 있어? 이 성경인데 성경대로 안 푸는 걸 보고 다른 성경, 그 갈라디아서 1장 보면요, 다른 복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부분 이제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질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교만하려고, 교만할까봐 사도 바울한테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받은 계시가 크므로, 무슨 계시냐? 천국을 다 보고 왔단 말이야. 결국 보고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 계시 때문에. 근데 그 계시 때문에 말할까봐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의 한계를 꼭 네가 지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지 결코 자만이나 교만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집어넣는지 그거를 아는데, 그거는 왜 그랬느냐?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고서 우리도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론을 잘 살펴본 다음에 결론 낼 때는 사도 요한서 가서 결론을 내게끔 돼 있어요. 사도 요한서 가야, 요한계시록 가야 천국의 결론, 예, 성경의 모든 결론은 거기 가야 전부 다 나와. 재림 때 이게 있어요. 마지막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해.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 나팔은요, 전부 다
어디다가 다들 지금 때려 맞추고 있을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제일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전부 다 붙이고 있다고.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언제냐면은 천년왕국 끝 백부자 심판 사건을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은 숫자로 타지만은 여덟 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상 그 날짜를 제8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8안식.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재림하시고 천년하고 끝에 여덟 번째 불 때 그게 마지막 나팔 때 모든 구원사가 다 종결되는데 요한계시록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여덟 번째 나팔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결론은 어떻게 한다? 결론서가 온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 법에다가 하나님 것도 전부 다 계시어놨어. 세상 법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고 지방법원이라고 해. 자, 2심 재판부는 고등법원이라고 해. 그리고 3심 재판부는 대법원이라고 해. 요거가 딱, 요거는 법원 얘기고, 검찰청은 뭐라고 하냐면요. 딱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그걸 먼저 봐야 돼. 몇 심인가? 자, 1심 보고는 지방검찰청 이렇게 나와. 지방검찰청은 1심 맡고 있는 검찰청이야.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은 2심을 맡고 있는 검찰청이고 그리고 3심 맡고 있는 거는 대검찰청이야.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똑같아. 근데 성경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심은 지방법원은 구약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지방법원, 아니 저거야 고등법원이야. 2심부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대법원인거야. 3심인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거야. 자, 1심과 2심이 서로 상충될 때는 상위법이라는 거야. 상위법. 자,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석을 어디로 놔야 돼? 상위법이라 놔야 돼. 이게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때는 신약이다 놓고 신약복음서와 제일 요한계시록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버려? 상위법 요한계시록을 놓고 해석해야 모든 성경이 해석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2심 지방법 아니 고등법 맞죠? 고등법. 사도 요한은 대법. 요 구도를 알고 성경을 보셔야만이 이 종말론도 전부 다 해결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결론은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부 다 배경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본론 얘기를 해놓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사역자로 따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자꾸 천국 가자고 하는 분들은 2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거야. 현재로 따지면 에? 죽어서 가는 거. 살아서 가자고 하는 이 출세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위치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상위법에다 놓는 거를 항상 인지하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전서 4장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다 놓는 거예요? 상위법에다 놔야만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가시는 교만할까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뭐 할까봐? 받은 계시가 크므로 그 받은 계시가 뭐냐? 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뭘로 다 했냐면 이제 글로 해버린 겁니다. 글로. 성경 편지서 그게 바로 본론의 내용이고 결론 얘기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결론은 누가 쓴 것이냐?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게끔 미리 다 사명이 한계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